전남 나주에 위치한 평균 저수지로 빅베스가 많기로 유명한 노안 1호지. 하지만 남녘인 이곳에도 영하에 가까운 추운 날씨가 찾아오며 저수지에는 짙은 물안개가 자욱한데, 베스 시즌의 후반부를 앞두고 과연 빅베스를 만나볼 수 있을까? 불과 30분 전만 해도 그냥 물안개 자욱하는데, 그냥 물안개 딱 거치니까 저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물고기의 움직임이 막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입김 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아, 어젯밤에 영하까지 떨어진다는 그 일기예보 소식에 제가 부안 쪽 내려가서 낚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큰맘 먹고 한 시간을 더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전남 나주입니다. 아, 뭐 나주 배가 유명하죠. 오늘 열심히 낚시해서 사이즈 좋은 배스 잡으면은 나주 배 꼭 먹어볼 겁니다. 아,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가 물이 좀 빠졌나 봐요. 그래서 수심대가 굉장히 낮은데 분명히 고기들은 저쪽에 제방 쪽에 수심 깊은 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건 나주. 나주에 딱 도착한 이 소류주에서 사이즈 좋은 배스 한번 딱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이른 아침, 전날 영하까지 내려간 기온을 실감나게 하듯이 땅에는 서리가 내렸는데 물속 수온도 염려스럽기만 하고. 아유, 손 시려. 이게 딱 영상 8도만 돼도 이렇게 낚시하기가 손도 안 시렵고 좋은데. 자, 일단은 야, 물색이 시커멓네. 이쪽이 수심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먼저 노싱커 웜을 사용해 수심이 깊은 곳으로 첫 캐스팅을 해보는데, 하지만 짙은 물색을 띠는 탓에 녀석들의 반응을 얻어내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상황. 더군다나 차가운 수온에 활성도도 내심 걱정스럽기만 한데. 야, 이게 무슨 점토야, 점토. 야, 애들 저 학교에서 뭐 만들기 할 때 쓰는 그런 흙이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명성에 걸맞게 현지인도 낚시가 한창이다. 김재훈은 어떻게 낚시를 해나갈지. 아침에 그다지 활성도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노싱커 웜을 천천히 폴링 중입니다. 근데 방금 뭐가 이렇게 톡톡 하고 땡겼거든요. 아이고, 블루길이 꼬랑지만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아, 지금도 뭐 달렸는데. 과연 어떤 녀석일지. 루어의 반응을 보이는 녀석의 짧은 입질만 있을 뿐 챔질로는 이어지지가 않는 듯한데, 녀석들이 예민해져 있는 탓일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질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포인트를 이용해봐야 할 것 같다. 이 동네를 알아야지 뭐 모르니 낚싯대를 다섯 개나 들고 다니지. 어디로 가면 빅베스의 입질을 받을 수 있을지. 베스의 포지션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 이번에는 제방권에서 스피너 베이트를 사용해 탐색을 해보기로 했다. 스피너 베이트를 쓰고 있는데요. 아, 원래 이렇게 수온이 떨어지고 입질도 아주 약하고 활성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이 스피너 베이트가 그다지 좋은 그 세비는 아닌데, 이쪽 그 워낙 따뜻한 동네이기 때문에 유독 또 스피너 베이트를 좋아하는 사이즈, 40이 넘어가는 사이즈들은 또 이런 스피너 베이트를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뭐 중간에 뭐 스트럭처가 좀 있으면은 장애물을 한 번씩 툭툭 치면서 릴링을 해보겠지만 워낙 제방권이라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장타로. 지금 저렇게 멀리 떨어졌는데 수심은 뭐 한 2m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수심이 깊은 곳으로 최대한 멀리 캐스팅을 해보는데
4, 5m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해가 점점 떠오르면서 기온이 올라가면 해스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낚시를 해보는데 그때 입질이 왔다. 오케이, 걸었어. 역시 오 큰어를 야 그리고 찬다. 어이 야 임마 어 틀렸어. 야 드랙을 훅 차고 나가면서 털린 거야. 이런 야 안타깝게도 빠져버리고 말았다. 입질 한번 받았는데 야 스피너베이트를 털고 나간단 말이야. 대단한 놈인데. 어 드랙을 더 잠가야지. 일단은 얼굴은 못 봤지만은 잠깐 손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베스가 아, 어느 정도 활성도는 있다는 거죠. 좀 더 포인트를 옮겨보면은 아, 먹성 좋은 녀석이 또 한 마리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 다행히 활성도를 확인하고 포인트를 이동해 보기로 하는데 야, 이 개강에 딱 한 달 전 수심이 오기까지 딱 물 찼으면은 진짜 대박이었겠다. 누가 돗자리도 버리고 갔네. 아. 시간이 가면서 본격적인 낚시가 계속되고. 야야야야야야야. 야, 내가 너 만나려고 이거 아니지. 말도 안 끝났는데 이것도. 너 만나려고 내가 5시간을 달려온 줄 아냐? 게다가 녀석을 눈앞에서 놓쳐버리고 말았다. 계속해서 캐스팅을 해보는데 하지만 연이은 입질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호킹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 그때 드디어 호킹에 성공했다. 와 뭐야 야, 드랙을 푼다 여기에. 오케이 오케이 드랙 좀 잡는 거. 그렇지 이게 오는구나 니들이. 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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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일로와 일로와 알았어 일로와. 어우 그래도 고분고분하네. 응? 얌전하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자 나지에서 첫 베스를 잡습니다. 자 사이즈는 좋네요. 한 40 정도 40, 딱 40 나오겠는데요. 아, 웜을 한번 바꿔봤어요. 글로벌웜으로 통통하게 살이 찐. 아, 글로벌웜으로 바꿔봤는데, 역시나, 바닥에 살짝 폴딩되면서, 뭔가 이 건초더미나 무슨 쓰레기더미를 꼭 건드린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툭 하는 이런 입질이 있으면은, 아, 이 로드를 타고 딱 전달이 될 텐데, 살짝 물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날씨가 춥다는 거거든요. 나주에서 캐롤라이나 리그에 올라온 40cm급 첫 베스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립스틱 바르듯이 이렇게 빨갛게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녀석 자세히 보니까 제 추측인지 몰라도 이렇게 이빨 자국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 동네 사는 가물치가 탁 이렇게 물었나 봐요. 만져보니까 아, 역시나 아침에 수온이 많이 떨어진 관계로 녀석도 차갑네요. 자, 그리고 이게 나주에서 첫 베스입니다. 자, 첫 베스 치고는 사이즈 뭐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자, 첫 베스로 만족할 만한 사이즈의 녀석을 확인하면서 여세를 몰아 본격적인 낚시를 해나가는 김재영. 다양한 루어로 교체해가며 입질을 유도해보기로 하는데 계속되는 후킹 미스. 게다가 또다시 태양은 구름 뒤로 사라져가고 기대감을 갖고 진입한 숨은 포인트에서도 이렇다 할 입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번에는 좀 더 커진 시알의 베스를 만날 수 있을지. 하지만 두 번째 베스를 확인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듯한데.
다시 한번 제방권에서 캐스팅을 해보는데. 야, 오케이. 아까 그놈보다 더 크네? 아, 거기서 거기구나. 두 번째 배스가 야. 모습을 드러내는데. 랄랄라. 야, 이게 얼마만이냐. 오케이.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 예. 아이, 똑같네, 사이즈. 자, 오랜만에. 이번엔 캐롤라이나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멀리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바로 이 브레이크 라인에서 한 마리 딱 물어주는데, 사이즈는 뭐, 그다지. 그래도, 아까 그 녀석보다 조금 작을 것 같은데, 한 2cm 작을 것 같아. 오. 그리 만족할 만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제방권에서 캐롤라이나 리그에 올라온 30cm 후반급의 두 번째 베스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게 올라와준 녀석인 만큼 그저 고맙기만 한데. 하지만 마릿수 조과보다는 좀 더 나아진 CR의 베스를 만나기 위해 계속해서 입질을 유도해보는 김재우. 제방을 따라 이동하며 포인트 곳곳에 캐스팅을 해보는데, 이번에도 베스의 얼굴을 볼 수 있을지. 하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시간만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그때 다 와서 눈에 다 와서. 사이즈는 어떨지. 오, 사이즈 좋아. 야, 50 되냐 너? 오케이. 오, 거의 50 다. 오, 어, 죽어. 아이씨, 옷 다 버렸다. 유알발. 석축에서 다운샷 리그에 올라온 50cm급 베스다. 우와. 50 되겠습니다. 묵직한 손맛을 안겨준 고마운 녀석인데. 사이즈가요. 자, 두 뺨하고도 이만큼이 남죠. 50 한 1, 2 되겠네요. 51, 2 되면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나 야, 조금 아까 전에 잡았던 녀석, 40이 채 안 되는 녀석은 그 이 제방이 끝나는 부분, 이 브레이크 라인에서 딱 짧게 입질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제방에서만 지금 한 4시간을 계속 낚시하다 보니까 너무 루즈해서 좀 포인트를 옮기려고 하다가, 이 라인 여기서부터 지금 저기 문어미까지는 입질을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속칭 그 낚시 즐기시는 분 말로는 그 지진다는 표현이 있죠. 다운샷으로. 그리고 또 이 글러범, 이게 뚱뚱하고 통통하기 때문에 사이즈 굵은 베스들이 좋아하거든요. 다운샷으로 이 글러범을 썼습니다. 싹 긁다 보니까 요 브레이크 라인에서 한번 톡 입질이 들어왔는데, 사이즈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입질이 야, 툭 하고 그냥 물고 있는 거죠. 잘못하면 난 돌틈 사이에 박혀있는 줄 알았네. 야, 사이즈 좋죠? 여기까지 내려온 보람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말이죠. 이 불갑지 같은 데 가서는 이 라인 지금 12파운드 썼는데 빡빡 터져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좀 평지형이다 보니까 그 다소 힘이 조금 모자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뭐 체형도 그렇고 보시면 야, 뭐 거의 군더더기 하나 없는 베스 깨끗하죠. 나주에서 오자. 야, 이번엔 제방권에서 벗어나 문엄기 포인트로 진입해 보기로 했다. 이곳에서도 입질을 받을 수 있을지. 야, 목관통 포인트 일명. 이런데 크지 않아도 마릿수 좀 있어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데. 야, 뭐
물들이 그냥 벌벌 하고 말이야.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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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야, 이 블루길도 이거 먹고 나오는데. 야, 사이즈 뭐 한 뼘짜리라도 이게 딱 입질이 톡톡 들어와야 되는 건데. 블루길도 애들이 자라서 그런가? 웜을 잘 안 먹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내친 김에 좀 더 큰 사이즈의 배스를 노리기 위해 근처의 다른 저수지로 이동해보기로 했다. 인근에 위치한 송암대에 도착했는데 보기에도 그럴듯한 그림같은 포인트다. 이야, 이 고사목의 정자에. 예술이다, 예술. 고사몽이 훅 늘어져 있네. 응? 저 속에 배스 몇 마리 있다는데. 야, 여기가요 송암재입니다. 나주에 있는 송암재. 저쪽 보니까 지금 연이 막 삭고 있죠. 그리고 이쪽은 제방이고. 야, 지금 무엇보다도 이 오래된 고사목이 세 개가 있습니다. 야, 여름에 여기 그늘지고 이쪽으로 배스들 많이 몰려오겠네요. 아, 뭐 배스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런 포인트 한번 꼭 던져주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송암재에서도 사이즈 좋은 배스를 만날 수 있을지. 유후, 야, 뭐 시커먼 게 하나 있는데 늘어진 나뭇가지구나. 아, 나 무슨 감을 친 줄 알았네. 어휴, 여기다 또 상납하고 가는구나. 나뭇가지가 속까지 그냥 깊게 있구나, 그냥 아주. 에이, 안 되는데, 이러면. 이번에는 제방 건너편 연밭과 떼짱이 어우러진 포인트에서 탐색을 해보기로 하는데. 여름에 마름으로 그냥 쫙 깔리겠구만. 딱 내 스타일이야. 또다시 김재우를 설레게 하는 포인트가 계속해서 눈앞에 펼쳐지는데. 자, 저 떼짱 위에서 빡 하고 때려주면 좋은데 시즌이 또 그런 시즌이 아니에요. 저 떼짱 속에서 살살 놀려주면은 한 마리 하나 딱 물고 째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후후. 수초 밑에 머무르고 있을 배스를 공략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캐스팅을 해보는데. 아, 지금 떼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면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떼짱에 바짝 붙여서 지금 떼짱 주변은 아직 지금 남아 있는 이 마름 줄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폴링을 시킬 수 있는 자리들은 흔들어만 주면서 지금 폴링을 하고 있죠. 어우, 옆에 한 마리 나오는데요. 나이스 샷. 어우, 사이즈도 좋아요. 이 동네 배스들은 다 저런가 봐. 43, 4. 올라오는 배스마다 사이즈가 좋은 듯한데. 계속해서 쉐드 웜을 사용해 입질을 유도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낚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입질을 받을 수 있을지. 아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 톡 물고 살짝 흐르길래 사이즈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야, 세상에. 마지막을, 야, 이 조기로 이게 장식하면 안 되지. 야, 정말. 야, 웜이 이만한데. 야, 크기가 아쉬운 작은 배스다. 아까 낮에 사이즈 좋은 뭐 50이 넘어가는 배스. 하, 그런 것도 나오고 또 이 옮김 포인트가, 야, 이거 보시면은 사이즈 큰 배스들 뭐
응? 빅베스들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엔딩을 좀 좀 더 좋은 사이즈로 딱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섀도우 이렇게 큰 걸 넣은 건데, 아, 이 자기 몸 반보다 더 큰 걸 이걸 물고 나오네요, 얘가. 아, 대단하다, 너도. 베스 시즌이 마무리되어가는 시기, 작은 베스의 얼굴을 끝으로 어느새 해는 점점 붉게 물들어가고 남녘당 나주에서의 하루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다. 베스 시즌이 이제 마감이 되어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나주라든가 영광이라든가 더 내려가면은 최근에 그 해창만이라든가 더 내려가면은 뭐 12월 달에도 손맛을 볼 수야 있죠. 하지만 이제 수도권 쪽에서의 낚시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뭐 한 4시간가량 뭐 5시간가량 이렇게 내려와서 낚시를 하게 되는데 조금 아쉬워요. 마지막에 턱 물고 가는 그 녀석이 그래도 한 45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아, 챔질도 이거 뭐 입질 들어오리라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딱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이 자세에서 그냥 이렇게 챔질하고 말았는데 베스가 날라오고 말았죠. 아, 그래도 오늘 노안 쪽에 소류지에서 사이즈 50이 넘어가는 베스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추운 이 시즌에 또 불경기에 거기에 만족하고 오늘 게임은 막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춥다. 점심도 안 먹고. 이 프로그램은 낚싯대의 명가 NS 블랙홀 협찬입니다.